시경아 잘할 수 있고 이제 TV를 해야 된다. 이제 신동엽 씨가 꼬셔서 하게 된 건데 존경할 때가 되게 많은 형이에요, 진짜. 그래서 오늘 사실 조금 뭐라 그러나 동엽이 형? 야, 아 어리다 동엽이 형. 곤대요, 곤대. 진짜 인간 신동엽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 첫 경험은 오늘 뭐 먹지? 오랜만이다, 오늘 뭐 먹지 이후에. 참 투샤가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아요. 신동엽과 성시경의 케미란 무엇이냐? 그야말로 신성한 만남이네요. 집에서 바베큐 진짜 오랜만에 보네. 처음 왔을 때 좀 했었는데 내가 한 거 하나 3년 만인 것 같아. 근데 저게 안 하게 되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시니까. 짜자잔. 오. 고기는 통으로. 어, 흥분돼. 바베큐 럽 BBQ 삼겹살이고요. 자, 이걸 덮고 그래서 150도 정도로 한 4시간 정도를 그러니까 직화로 하지 않고 옆에 놓고 오래 굽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연해져요. 통구이처럼 계속 열을 가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분을 위한 요리. 아, 이제 레시피를 안 쓰고 요리를 하니까 집중을 안 하면 큰일 나. 근데 가끔 혼자 할 때나 혼자 얘기하면서 해. 그러면 좀 집중이 된다거나? 되게 외로워 보이지만 이 새송이가 그냥 먹으면 안 맛도 안 나지만 찌개에다 먹으면 정말 맛있어. 음식물 쓰레기통을 이렇게 옆에다가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면 요리할 때 좋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근데 사실 혼자 사는 사람들 대부분 혼잣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식용유를 살짝 두르시고 지금 이제 고기가는 안 돼 있는데 사실 고추장을 먼저 넣어주고 고추장도 기름에 약간 볶아지면서 재료에도 일단 고추장간이 좀 더 세게 되고 너무 타는 거 아니야 싶을 때 이제 물을 썰어놓은 애호박 얘가 한번 우르르 끓으면 이제 여보. 맛있는 고추장 찌개 완성. 아 맛있겠다. 아니 왜 이렇게 맛있지? 야, 아 진짜 제일 맛있어 저거는.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게스트로 나와주신다는 게 너무 고맙고 신동엽 씨를 모시러 가도 되겠어. 시간이 딱이네. 가자. 아 직접 또 이제 데리러 가시네요. 모시러 가야죠. 네. 제가 뭐 여기 앉으면 뭐 하겠습니까? 라디오처럼 선곡이라도 하겠습니다. 자 비도 오고 그래서 네,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듣겠습니다. 비도 형 생각이 났어. 자 이제 주인공을 모시러 들어가겠습니다. 야 저렇게 서 계신 모습 진짜 오랜만에 본다. 다리. 하체를 너무 오랜만에 봐요. 네, 하체를 너무 오랜만에 봐요. 신발도 처음 봐요. 하세요. 네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하는 거야? 네. 약간 운전 못할 것 같은 이목구비 건 알지? 귀는 왜 빨개져 있냐고. 어, 진짜 빨개졌어. 항상 귀가 빨개지신다. 어허. 어, 뭐 이상하게 불안한. 어허. 벨트 매세요. 어. 저기 뭐야? 가면 되지? 어. 형, 반가워요. 이렇게도 보내. 야, 나 진짜... 좀 이상하지? 오, 네가 운전하는 거 처음 타봐. 아, 그... 아, 둘이서 같이 차 있는 건 처음이구나. 어, 너랑 뭐... 술 먹다가 엉겁결에 뭐 약속을 하긴 했지만... 고마워요, 해줘가지고, 형. 아니야, 뭐 너무 좋지 뭐. 형 나왔는데도 시청률이 안 나오면... 아... 가만있어, 그러면 좀 더 떨어지게 아, 아니요, 하나를 풀러야 되겠다. 온앤오프 이렇게 좀 보니까 너 그 우럭 얼마나 잘하는지 옛날부터 많이 먹어봤잖아. 야 그때 덜 익었을 때 내가 아, 나 그거 생선 실패했어. 야 저거 진짜 맛있는 건데 네 마음이 어땠을까?
공도구 거리가 직진이야? 이거지. 어? 이쪽이야, 이쪽이야. 어우, 야, 불안하게 왜 이래? 아니, 괜찮아. 너 요즘 사실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많은 편이지? 아니, 예, 꽤. 그래도 좀 괜찮지? 다음 주 일요일이나 다다음 주 일요일 날 한 2시간 정도만. 왜요? 한강에 가서 나한테 운전 좀 배우자. 아니, 지금 약간 불안해서 그래. 너 이렇게 어디 어디 없어 이렇게 차서 끼어드는 게 불안해서 그래. 아니, 2시간만 딱. 아무튼 오늘 메뉴는요. 어. 삼겹이를 한 판을 사다가 그다음에 형이 나중에 느끼할까 봐 고추장찌개를 또 끓여놨어, 이렇게. 여기다가 칼국수 면을 넣어서. 오. 술은 소주, 맥주, 막걸리, 위스키, 보드카, 포도주 다 준비돼 있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라방 끝나고 이제 우리 안 가려 신동선생님. 엄마 다시 섭섭해. 저 너무 좋아했는데 완전. 저녁 맛있게 드세요. 마스크 위로 뽀뽀하고 이런 게. 아이 그래도. 하여튼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요. 오늘 형 재료값도 꽤 들었거든. 저 돼지고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30kg 남았거든. 지금 겨우겨우 온 거야. 띵띵이 형. 아, 띵띵이가 형이랑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만나는 것 같을까 봐. 뭐 내일이건 모레건 차 너가 혼자 몰 때 어디 뒤져봐 그러면 이제 보물찾기처럼 카드가 있을 거야. 진짜 나 그럼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형, 오, 나 너 눈물 흘리는 건 싫어. 취해갖고 우리 집에 카드 지갑 다 두고 가놓군. 야, 그거 열어보면 안 된다. 가시죠. 아이고. 아이고. 한 달 만에 오는 건가? 네. 어서 오세요. 난 이 집을 꽤 많이 왔었고 방송 뭐 그런 거 알고 있지만 피아노 위에 막 저거 다 올려놓는 것도 진짜 너무 귀여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저게 많이 치운 거야. 원래 산처럼 있었어. 아, 그래? 어? 여기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거 처음 보는데? 어, 이거 비어 있는 걸 처음 봤어. 여기서 촬영을 할 거라고 정말 상상도 못 했다, 그치? 아, 이렇게 하려고 세팅해놨어. 어. 라방을. 아, 이쁘다. 이렇게 키면 오는 데는 형, 30분으로 하기로 해갖고 이제 슬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일단 형인지 아직 모르니까 형이 이쪽에 앉아있다가 내가 착착 들어오는 거. 오케이, 오케이. 신문물 너무 신기하시더라고요, 라방 이런 거. 형, 이제 연예인은 이런 걸 해야 돼요, 라방 같은 거. 진짜. 이거 형, 일단 목마르면 먹어. 물이야, 물. 끝나, 이제? 기울었는데? 진짜 쉽지 않더라고.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기울었지. 아, 이거 무음을 해놔야지. 벌써 대기 중인데요. 왜 늦어요? 올라왔다. 미안합니다. 오, 됐어. 시작했어. 안녕하세요. 세 명 들어왔어. 김현병님의 첫 번째 라방이네요. 저희가 태어나서. 진짜. 기술적인 문제로 조금. 잘 들려요? 잘 들리는지만 확인합시다. 확실히 네. 형이 좀 진행을 몇 번 해보니까 확실히 라방을 잘하시네. 소소하게 꾸며봤어요. 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약간 이 세상을 떠난 가수 느낌이 좀 있네요, 사실. 어? 웃음소리에 벌써 아실 것 같아. 바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신동엽입니다. 어우, 야, 되게 신기하다. 형 이런 거 안 해봤지? 어, 안 해봤어. 이게 신물물 라방이라는 거야. 라이브 방송 라방. 와, 7천 명. 이제는 뭐 7천 성은 금방 싸네. 라이브 방송 시경이랑 함께하니까 약간 설레기도 하고 좀. 맞아. 이럴 때 형 막 소개해 주는 거야, 라디오처럼. 어, 근데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아, 돋보기. 이렇게 글씨가 작게 나와? 돋보기를.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는. 난 아직 우프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주름이 생기듯이. 묻히고. 네, 뭐 묻히고 이런 거 좀 자연스러운 거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반드시 겪게 될 증상이라는 거. 안경이 왔어. 왔어, 왔어. 어, 형 어떡해. 진짜 깜짝이야. 갖고 왔어요. 나 처음 봐, 나도 형. 어, 보여, 보여. 어? 이게 아니면 다초점이라. 아. 자,
이 위에는 초점이 없는 거야. 밑에를 봐야 돼. 이 밑에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 변태 치과 선생님 같대요. 디센버 박사님이. 변태 치과 선생님. 아 하세요 이렇게. 아 좋습니다. 자 너무 빠르죠. 커피 이티님이 그냥 시경 오빠가 읽어요. 아버지 힘들게 하지 마세요라고. 아버지. 아버지 저희 그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네. 네네. 어쨌건 구실은 제 20만 팔로워 돌파 기념 라방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실은 제 동엽신이 진짜 방송처럼 된다 형이랑 하니까 라방 원래 이렇게 딱딱하게 하는 거 아닌데. 아 그래? 응. 원래는 어떻게 해? 그냥 그 밑에 있는 맥주 그냥 먹어요. 조금씩 먹어 조금씩. 어우 역시 시원한 콜라가 최고다. 자 그러면 사연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사연은 코코콜라 마시다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아 오랜만이다 재밌겠다. 서울에 살고 있는 22살 대학생 여자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저보다 5살 많은 직장인인데요. 걸핏하면 잠수를 타는 남자친구 때문에 폭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같이 치킨을 시켜 먹었을 때 일입니다. 정말 쓰기에도 사소해서 부끄러운 사연입니다. 어? 우리 동네 땡땡치킨은 코카콜라 주는데 오빠 동네에서는 펩시 주네. 아 펩시 별론데. 아우 야 콜라 갔다 거기서 아, 목넘김이 달라. 아유, 맥주도 아니고 무슨 목넘김 타령이야. 너 그냥 박보검 때문에 코카콜라 좋아한다는 거 아니야. 너 얼빠잖아. 아이고 하긴 뭐 그래서 나랑 만나는 거겠지만. 어머. 아니 내가 코카콜라가 몸에 더 좋다고 우긴 것도 아니고 내 취향이 그냥 코카콜라라는데 오빠 왜 그래? 아니 네가 아 오케이. 아 미안 그래 알았어. 하긴 뭐 각자 취향이라는 게 있는 거지. 야 일단 먹어 치킨 다 시켰다. 먹어. 근데 집에 도착했는데 남자친구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어, 뭐야? 어? 그리고 카톡 상태 메시지에 시옷시옷해 라고 남겨놨더라고요. 시옷시옷시옷 시옷시옷해 어떤 분이 시옷시옷해 하니까 세수해 뭐 이렇게도 올려서 아 세수해 세수해, 세수해. 네. 그래서 방송용으로 올려줘서 감사합니다. 그게 뭐 어떻게 하면 방송용이 아닌 건가요? 세수해 그런 방송. 철자법이 틀립니다. 아 세수. 어. 세수 정확하게 적어준대. 네, 세수해 그러면은 철자법이 틀렸죠. 맞춤법이 다른 거는 방송에 못 내요. 어떻게 40년 동안 이 짓을 해온 거야? 아니 맞춤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심의위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형이래잖아. 뭐라고 하고 싶은데 교묘하게 도망가. 아니야 도망간 적 없어요. 알았어요. 상태 메시지는 바꾸지도 않고 한 이틀 잠수를 타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무렇지 않게 먼저 연락을 하고 집 앞에 찾아왔길래 만났죠. 오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무슨 일인 줄 알고 걱정했잖아. 어 미안해 몸이 좀 안 좋았거든. 아우 치킨 먹고 체했는지. 지금은 괜찮아? 아우 너 얼굴이 너무 안 좋다. 오빠 아 근데 그나저나 카톡에 그 시옷시옷한 게 이건 뭐야? 아이 아무것도 아니야. 오빠 우리 사이 비밀 있어도 되는 거야? 아이 뭐 똑바로 말을 해야 알지. 섭섭해. 아 섭섭해. 와 최악. 이런 남자 어때요? 와 최악이죠 진짜. 아 섭섭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읽으면서 너무 싫다. 어 진짜. 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틀 잠수 타놓고 남겨놓은 시옷시옷해가 섭섭해였다니. 나름 귀엽게 보여서 얼떨결에 넘어가긴 했는데 흐지부지되고 그럭저럭 사귀던 어느 날 남자친구와 사랑을 하면서 뜨거운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 좋아. 어머 좋아. 남자친구가 한 말 때문에 파사삭 식어버린. 피곤한 일 있어? 아니 왜? 아이고 아니다. 그냥 뭐 목각인형이랑 같이 어머, 있는 거. 어머 어떻게 세상에. 만났어요 이 사람을? 뭐? 오빠 무슨 말 그렇게 해? 아야야야 됐어. 생각할수록 짜증나서 전화로 따지려는데 이쯤이면 말 안 해도 아시죠? 잠수입니다. 오! 두 분은 그냥 좋게 빨리 헤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경 오빠 싫어. 도대체 남자는 왜 본인이 이성적인 걸 어필하고 싶어 하면서 잠수는 자기 멋대로 타는 거죠? 사소한 걸로 삐질 때마다 습관성 잠수를 타는 이 남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남자랑 계속 만날 거면은 온! 끝내는 게 낫겠다. 후. 아니 그래도 이거 가지고 끝내는 거는 조금 누르실 거예요? 하나 둘 셋 아니요 안 끝낸다며 눌러야 가는 거 그렇지 어. 오랜만이라 이해 네, 오랜만에 저는 잠수 타는 사람이랑 뭐만 그냥 그건 마치 권투를 해
막 서로 피 흘리고 싸우고 있어. 근데 갑자기 모래를 눈에 확 뿌려. 그럼 복싱이 아니잖아요. 야, 오랜만에 잠수를 타는 건 너무 재밌다. 뿌리는 거야. 고객님의 전원이 꺼져 있어. 이걸 어떻게 만나요? 아우, 아주 그냥 설득의 왕이야, 설득의 왕. 아유, 안 된다니까? 그건 혼나야 돼요. 해병대 캠프 가야 돼. 일어납니다. 눕습니다. 일어납니다. 앞사람 뒤통수 쳐다봐! 잠수를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겠습니다! 다시 물에 들어갑니다. 이거 해야 돼. 진짜 잠수. 어, 그래. 진짜 잠수. 응. 앞으로 잠수를 타면 우리는 헤어지는 걸로 하자라고. 그래,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해야 돼. 해야 돼. 무조건 안 만나면 안 돼. 일단 그렇게까지 얘기는 좀 해야 돼. 왜냐면 사랑 전도사예요. 무조건 만나자지. 깊은지 모르니까. 그렇지. 단순히 이것 때문에 헤어지는 건 아니라 그런 얘기는 충분히 주고받은 후에 또 달라지지 않으면 그때 고민하고 그러면 결국 헤어질 수 있는데. 잠수를 수틀린다고 타는 사람은 저는 못 만날 것 같아. 근데 한 번 잠수 타던 사람은 계속 타지 계속 않을까요? 더 좋아하는 쪽이 약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냥 만나고 싶 하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을 봐서는 대화를 푸는 게. 남자친구랑 일주일에 몇 번? 뭐 이렇게 그냥 딱 붙어 있어야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는 한 3일 정도만 만나도 왜? 있더라고 이렇게. 일주일 내내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시간도 조금은 필요하다. 그럼요. 이런 데 진짜 맞아야 되는 거 같아요. 이번에는 이 안에서 여러분 지금 보내주시는 분 골라갖고 한번 라방에 초대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좀 가능해? 지금 현장에서? 상대방이랑 영상통화가 돼? 막 가요 일단. 그렇게 가도 돼? 그럼 어떻게? 가봐. 형이 골라, 형 일로 와봐. 아니야. 형 일로 와봐, 형. 이 중에서 형이? 안 보여. 저형 어때요? 야, 생방송 시상식 할 때보다 더 떨린다. 진짜 랜덤으로 한 거거든요, 그냥. 됐어. 됐다. 지금 안녕하세요. 여기서 남자친구랑 연인이다. 남자친구 모습 잠깐 보였는데 어디예요? 아, 같이 카페 왔어요. 아, 진짜. 다른 분 모셔 볼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농담. 우리 앞에 서연 저희가 한 거 읽은 거 들으셨어요? 잠수 타는 남자친구. 진짜 완전 노노. 완전 노노. 지금 남자친구는 잠수 탄 적 있어요 혹시? 한 번도 없어요. 그래, 그건 그래. 보통 안 그러지. 남자친구랑 뭐 어느 정도 됐는지 어떤 사이인지 좀 물어봐도 돼요? 본인 소개는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방송이 돼버렸으니까. 아, 네. 저는 올해 30살 되고 있고요. 가로사예요. 가로사 선생님이시구나. 저는 29살, 한 살 연하 남자친구. 저희 6년 동안 사귀었어요. 와, 어디서 만났어요? 어디서? 처음에? 환자랑 간호사 만났어요? 아니, 진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저희는 교회에서 만났어요. 교회. 원앤오프는 혹시 보세요, 좀? 네, 항상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 12년 때문에 보고 있어요. 괜찮아요, 두 분 사이는? 너무 재밌고. 강제로 막 콘서트도 한 두세 번 왔어요. 강제로요? 아, 그렇구나.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원래 코로나 아니었으면 축가 하려고 했었는데 PC방 같이 가가지고 엄청 광클릭 해줘서 좋은 남자친구. 좋다. 되게 멋지다. 부럽다. 그러게요. 자기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가 누굴 좋아하는데 그걸 또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함께해주는 게 얼마나 멋져요. 내년에 축가를 하게 되면 두 분 초대하고 싶으니까 광클릭하지 마시고 혹시 딴 남자랑 오시면 안 돼요? 항상 그 생각이 깨어있어요. 항상 그게 있으셨나 봐. 꼭 두 분이 같이 오세요. 두 분이 같이 안 오면 티켓이 효력이 없어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 맛있는 거 드세요.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그래요. 형이 좀 잘 골라봐. 눈 진짜 그렇게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너무 슬프다, 진짜. 자, 한 명만 더. 나도 내가 싫어. 이렇게까지 안 보일 수가 있나? 미국 새벽 2시래. 궁금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신문물. 안녕하세요. 신문물. 야, 지금 미국이에요? 저 미국 LA에 있어요, 지금. 없어요? 고민이 있어서 이거 약간 마녀 사냥 스타일로 해도 되나요? 네. 예. 자,
자. 제가 서른인데 꽤 사귄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둘은 막 되게 좋고 그런데 부모님들끼리 약간 결혼 같은 거를 아직 원하시지 않으세요. 약간의 반대가 있으신 거예요. 제가 한국 여자가 서른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이 남자친구 결혼을 못할 거면은 사귀어도 되는 건지 계속. 남자친구가 더 어려요? 아니 남자친구 저보다 4살 많아요. 남자는 34인데 그럼 계속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저희 서로는 지금 되게 좋거든요. 글쎄요, 부모님이 만약에 사연이 연결이 돼서 저희 딸이 마음에 안 드는 집이랑 결혼하려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면 저는 그만 맞고 알아서 하게 놔두시라고 할 것 같고. 사실은 이 정도면 효도에는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잖아요. 엄마 아빠 마음에 들게 해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공양해드리고. 근데 엄마 아빠가 원하는 남자를 만나주고는 저는 효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괜찮은 불효라고 생각해요. 말은 잘해요.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저는 어쨌건 이건 답은 나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아버님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아버님. 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진짜 우리나라도 요즘 뭐 서른이라고 그래서 막 어떡하지 노처녀 반열에 들어섰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하더라도 저는 만났으면 좋겠고 결혼을 반드시 전제로 만나지 말고 그냥 좀 만나요. 그냥 사실 그걸 원하는 거면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건데. 아 그리고 하나 더 도와드리자면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끝까지 좋아해보고 사귀어보는 걸 일단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죠? 맞아, 맞아. 네. 그리고 나서 생각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 이 사람 아니면 난 절대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불효를 저지르는 거고 그런 불효라면 난 나쁘지 않아. 맞아, 맞아, 맞아. 너나 잘해 이 새끼. 죄송해요. 제가 속으로 그런 얘기 좀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직 본인이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흉하다, 흉해. 힘이 되는 말이에요. 지금 되게 정말로 고민이었는데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약간 되게 부끄러웠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고 자 오늘 감사했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30만 되면 또 할게요 라방. 아유 진짜 고맙다. 이렇게 계속 올려준 사람들.